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금요일 KBFTA 뉴스입니다. 한국 도서재단을 설립한 문숙기 문유진 부부가 오늘 하와이 주정부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주립 도서관에 빚이 될 한국 도서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문숙기 문유진 부부가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지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부부가 평생 모아온 재산 100만 달러를 주립도서관에 기부하기 위해서입니다. 20년 전 소수민족으로 한인들이 당한 서름과 차별이 싫어 한국도서재단을 설립했다는 문숙기 문유진 부부. 이들 부부의 헌신과 봉사는 맥컬리 주립도서관에 빚이 된 2만여 권의 한국도서가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이라고 관세 안 받고 이제 여기 이제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떳떳하잖아 도서관. 우리 도서관만은 떳떳하다고 주정부에. 이제 소수민족이다 뭐 책을 안 본다 이런 저런 사연이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아무것도요. 임용 여러분들이 잡을 두세 짓도 뛰면서 자식들 먹여 살리고 학교 교육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위한다겠고 특히 저기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책을 갖다 옆에서 싸놓고 당기면서 읽고 그게 아주 감사하지 뭐. 기부금 전달식에는 데뷔릭의 주지사를 비롯해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계 주지사는 하와이 주민들을 대표해 문숙기 문유진 부부의 특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We just want to thank them for their dedication and for their commitment of $1 million, which will assure that Korean language materials will be available to the public in perpetuity. 강영훈 총영사는 한인 동포가 주립도서관에 거금을 쾌척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번 돈을 좋은 뜻에 이렇게 흔쾌히 쾌척하는 걸 보면서 참 저도 종교사로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동포 사회에서도 앞으로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분입니다. 기부금 100만 달러는 한국도서 구입과 한국도서재단의 문화 나눔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문숙기 문희진 부부의 이번 기부가 하와이 한인사회의 위상과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입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